이 시간에는 사무엘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서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명칭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서, 이하 사무엘서는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구약 성경은 사무엘서를 역사서로 분류하였고 한글 성경도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사이자 예언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고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관점에서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는 하나의 책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네 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왕정,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체계가 왜 어떻게 세워졌고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다룹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 통치 말기에서 왕정의 시작과 통일왕국의 사울과 다윗 통치까지입니다. 즉 사사 시대의 종료와 왕정 시대 시작이 시대 배경입니다. 이때 암몬, 아말렉 그리고 주로 블레셋과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엘리와 마찬가지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위기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란 평으로 시작된 사사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은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위기에 맞닥뜨린 이유는 왕의 부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인 왕의 보호를 갈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위기의 원인입니다. 그 결과가 룻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위기를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한나의 문제였지만 동시에 한나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상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사기는 지도자의 부재, 룻기는 흉년, 땅이 열매 맺지 못함, 그리고 사무엘서는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함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위기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간구가 중심이 되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단어는 샤알입니다. 뜻은 간구하다, 요구하다, 바라다입니다. 샤알이 사무엘서를 한나의 바램, 이스라엘의 간구,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나의 바람입니다. 간구는 필요, 소원의 동의어로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을 전제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움을 바라게 되고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한나의 문제는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함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고대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근거로 전통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유대의 여인들은 한나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요,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기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기 위해 분주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정했습니다. 기쁨으로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은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 야훼임을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간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한나의 상황에 더잘 어울립니다. 사무엘은 사사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엘리를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예배받으실 분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는 슬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영적으로 불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한나의 간구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하나님의 바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사무엘은 국가적, 영적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이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간구입니다. 일련의 사건들, 사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인해 블레셋에 패하고 언약궤에 빼앗긴 사건, 영적 지도자의 부재를 초래하는 엘리의 죽음, 그리고 사무엘의 연로함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와 달리 이스라엘의 간구는 그 내용이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주권자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시며 야훼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행동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셨고 왕을 중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너희 아들들은 왕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야 하며 너희 아들들이 왕을 위해 농사짓고 수확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 딸들은 왕을 위해 요리하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너희가 수고하여 수확한 것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며 왕이 그것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너희 소유가 더 이상 너희의 것이 될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훤히 아시기에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세력이 미약한 기스 집안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요구, 바람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한 자기 왕권을 견고히 하려고 정적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아니라 스스로 주권자가 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다는 뜻입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볼 대리자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전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려 했습니다. 다윗이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쪼개진 두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성을 빼앗아 시온산성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을 다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회복하려 언약궤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하며 승승장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심부름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셨으므로 기름 부으시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왕에게 승리를 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무엘서로부터 열왕기 전체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왕 자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겼는가, 그리고 백성 이스라엘도 그 길로 인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바라심 요구입니다. 전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오직 한 가지는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타내면 오직 나만을 하나님으로 따르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바요메르 슈메엘 하 헤페스 라두나이 베올롯 우즈바킴 키시무아 베콜 아두나이 히네 슈무아 미제바흐 톱 략십 미헬랍 엘림 키 하탓 케셈 메리 베아벤 우트라핌 합짜르 야 마스타 에트 드바르 아두나이 바 이마스카 미 멜렉.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사무엘서는 동사 샤마로 나타납니다. 샤마는 구약의 총 1159에 나타납니다. 이 동사는 신명기와 신명기계 역사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본문들에서 신앙의 척도는 샤마입니다. 듣다는 뜻의 샤마는 순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는 동의어로도 쓰입니다. 샤마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실 때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사람의 기도 외침입니다. 만약 사람이 주어로 쓰이면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 됩니다. 나아가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발전합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의 간구, 하나님의 응답인 사무엘, 이스라엘의 간구, 하나님의 응답인 왕, 사울과 다윗, 하나님의 요구, 사람의 반응인 순종입니다. 동사 샤아를 중심으로 사무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한나의 간구, 아들 사무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절로 2장 11절까지, 엘리와 두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 그리고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절로 7장 17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간구인 왕, 사울과 다윗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에, 사울에 관한 내용이 사무엘상 9장 1절로 31장 13절까지, 그리고 다윗에 관한 내용이 사무엘하 1장 1절로 24장 25절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사무엘서 개관을 마치겠습니다.